자, 오늘 인성이 꼬모님은 사정권 진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사정권 진입이다라는 이 키워드 조금 감이 안 오는데 어떤 키워드,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주신 걸까요, 고모님?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네.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인 것 같고, 사정권이 조정권, 그러니까 조준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사정권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지만 본격적인 조준 사격권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CFD 관련주들이에요. 아. 과거에 그 차익 결제 거래 때문에 아주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로 딱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4월 24일 날 소위 그 라덕연 회장 비득 일당들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진 종목들 8개 종목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달 지나서 한 달 반 지나서 6월 달에 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주식방 관련해 갖고 시세 조정 얘기가 또 나와 갖고 5개 종목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쵸. 첫 번째 종목 8개 종목들은 문제가 돼서도 거래 정지를 안 시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놀래 가지고 거래를 정지시켰어요. 6월 16일 날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날 하한가 맞자마자 한 보름간 거래 정지시켰다가 7월 말, 그러니까 7월 말, 6월 말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7월 3일 날 다시 재개했는데 재개하자마자 이제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종목들 이제는 한번 봐야 될 때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그쪽은 이제 뭔가 한물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단계는 백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무 실탄 없이 몸으로 싸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가 그 단계 아닌가. 지금은 사선 그런 종목들을 사서 하루라도 넘기는 게 부담스럽고 거의 트레이딩 개념이에요. 자, 초단기 매매거든요. 이걸 백병전으로 비유한다면 그다음에 백병전이 끝난 다음에 전장터에 남는 건 없어요. 작전 수뇌부들이 다음 전쟁터는 어디로 갈까라 지시만 내릴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 바닥은 그쪽에서 해결이 될 거고 끝난 건 아니래요. 아직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공매도가 네.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상환되는 것도 있고 서로 뭐 장중에 엎치고 덮치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장중에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이전지를 생각했을 때 한번 이 CFD 관련해갖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은 좀 가능성이 있자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사정권에 온 게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한번 그런 종목 중에서 한번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그동안 충격을 줬던 2차 전지 충격 그 이전에 우리가 또 기억을 거슬러 올려보면 4월에 이 CFD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세, 뭐 3일 연속, 4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이 정말 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 중에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고모님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1차에 소위 1차에 8개 종목, 2차에 2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연관성으로 2차에 5개 종목, 13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종목은 동일금속이에요. 네. 동일금속을 왜 골랐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보름 동안 막았다가 풀린 이후에 첫날 하한가, 둘째 날 바닥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셋째 날 양봉이 났었거든요. 이런 종목이 실제 거래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첫날은 기관도 따라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한 달 누적해서 18만 주, 오늘도 한 2만 정도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주가는 전혀 오른 건 없고 바닥에서 계속 헤매요. 자, 그 종목들, 그 1차, 2차 관련, CFD 관련, 비슷하게 관련해갖고 종목들의 특징? 실적이 다 좋아요. 네. 하지만 유동성이 부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실적은 볼 거 없어요.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볼 거 없는데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요. 2021년 영업이 20억 난데 불과했는데 2022년 그 다음에 139억 영업이익 났고요. 올해 1분기만 39억 실적 냈어요. 실적이 계속 나는데 불구하고 그런 여파에 힘을 내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매수를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이 39억이라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했고 하반기 갈수록 계속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게 이 회사가 건설기계 부품을 하는 데, 쪽인데 크레인과 굴삭기용인데 이걸 거의 외국에 지금 수출하는 형태예요. 근데 성장성이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반기에 나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적 계속 좋아지죠. 주가 바닥권이고 다만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거래량만 보면 돼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거래가 붙는 종목에 수급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거래만 붙어준다면 주가는 바닥권이라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회사 업종포, 동일 업종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83배가나 상당히 높은 건데 이 회사가 7.7배에 불과했어요. 작년 말 기준이에요. 작년 말에 가격이 17,000원이었어요. 17,000원 기준에 퍼가 7.7 상당히 낮았는데 현재 가격대는 12,000원이에요. 퍼는 더 낮아졌겠죠. 그럼 퍼를 그대로 올리기만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17,000원 전고점에 아니라 중지됐다가 네. 다시 시작하는 그 가격대거든요. 그때까지 올라가는데 물량도 별로 없고 한번 누가 땡긴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탄탄한 종목인데 다만 수급이 안 맞는다. 네. 목표가 17,000원 보고 일단 조금씩 거래량 보고 매수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일금속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CFD 사태 때 한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만 좀 실린다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정권 진입, CFD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자, 본부장님께서는 이쪽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고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업 외에는 이때 당시에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모두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좀 가져오기보다는 이때 당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시세 조정, 시세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양날의 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작은 금액과 작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또다시 작은 수급으로도 아래로의 이제 변동성도 지금 열려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는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라는 메리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아래로도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인내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야 거기서 추매의 전략도 할 수 있고 손절의 전략도 할 수 있고 종목의 교체의 전략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종목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한가를 기록하거나 거래 정지가 됐거나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아서 지금 여전히 악성 매물들이 저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수급이 붙어준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사고지 않은 투신보다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의 이 손절이라든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현재 위치에서 삼성 변동이 나오더라도 지금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붙지 않다는 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